2025년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. 이야, 원래 2025년이면 제가 제대 한 직후 거예요. 제대한 직후 막 머리 기르고 있을 때. 25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참 뭐랄까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만약에 빨리 어쨌든 사회에 좀 복귀를 한다면 또 멤버들이 복귀하기 전에 뭔가 뭐 밑작업을 해놓는다든지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혹은 뭐 저를 위해서 뭘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. 저도 안 가봐서. 25년에 뭘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을 뱉지를 못하고 우리가 맨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. 근데 2025년에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같이 잘 모여서 이렇게 완전체 활동을 다시 좀 전개하게 된다면 좋겠죠. 진짜 좋을 것 같고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어쨌든 2025년 대부분의 멤버들이 복귀할 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양연화라는 저희의 기념비적인 어떤 서사가